이제 4장을 마치면서 오늘은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몇 번째 표적이라고 기술되어 있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두 번째라는 순차를 밝히는 걸로 봐서 이 본문은 첫 번째 표적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이 뭐였나요?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죠? 가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지금 갈릴리로 와 계세요. 사마리아를 가셨다가. 자,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차이는 무엇이고 공통점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는 희망이 끊어진 잔치, 절망이 찾아온 잔치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회복을 시켜놓죠.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목적 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불행에 빠지고 행복해야 될 결혼식이 중단된 인생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목적 진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왕의 이야기는, 왕 신하의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절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한 이야기였다면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약속과 비전을 이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공통점은 뭘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4장 43절을 좀 볼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를 얘기하겠죠?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행하셨던 바로 그 가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을 좀 볼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 뉘앙스가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요한이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전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어떤 이야기와는 좀 문맥도 엉뚱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여기 슬쩍 끼어져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여러분 생각에 독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느껴요. 그러면 이 뉘앙스는 앞으로 전개될 어떤 장면과 이유가 있는 예견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어떤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앞에 이야기와 더더욱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죠, 여러분? 예. 분명히
이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정작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관계를 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정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인정하고 열렬히 환영했다는 그 영접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좀 볼까요? 이는 영접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였더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그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걸 보고 그러한 생의 혜택들이 자기들에게도 어떻게 좀 가능한가라는 차원에서 그를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이런 영접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을 들어가는 목적과 이들의 영접의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옳은 온전한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을 좀 보십시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번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 고치는 사건과, 이걸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는 순서를 밝히는 걸로 봐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연관성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가 누굽니까? 왕의 신하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이제 죽어가는 시간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절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처럼 들은 거죠. 그리고는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절박한 마음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47절을 좀 더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여기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자, 이 지형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려온다는 걸로 봐서 지금 가나가 높아요. 이 사람이 살던 곳이 높아요. 예, 가나가 높은 지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집이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가나는 높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내려오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아들의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굽니까? 왕의 신하예요. 그럼 상당한 권력가예요. 근데 지금 권력가고 자식 간에 아무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이 위기를 어찌할 수 없는 타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왕의 신하로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 꽤 먼 거리를.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25마일. 그러니까 30km 전후의 거리입니다. 상당히 되는 거리죠. 게다가 이 지형 자체가 어떤 지형이라고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가려면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언덕을 넘어서 산비탈을 몇 개 건너서 와야 도착이 되는 곳이 가나입니다. 왕의 신하 정도면 사람을 넣어서 시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여유 있거나 한가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들은 이제 시간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아버지 입장에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꽤 되는 거리를. 이게 나중에는 이틀 길인 것이 밝혀집니다. 성경에서 돌아가다가 길 중간에 종들을 만나죠. 언제 나왔더냐? 어제 제7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길이는 이틀 길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야 뭐 30km로 이틀씩 가냐? 우리가 조금 부지런을 떨면 상황도 급할 텐데 한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일 텐데 예. 그런데 이 당시 지형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가 잘 돼 있고 평탄한 길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의 전체 사진을 보면 이게 도저히 한나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좁은 비탈길에 산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라고 되어 있어요. 청하대. 이 청하대라는 말은 에로타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와서 선생님에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제발 좀 가서 고쳐주십시오. 왜?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분 정도면 우리 아들을 어찌할 수 있겠다라는 절실한 마음 하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요청을 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반응을 좀 볼까요?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또 앞을 보십시다. 이 말도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마치 안 고쳐줄 것 같은 아주 냉소적인 반응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하시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어디서 이런 유사한 패턴을 봤죠?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아니고 오히려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느낌상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줄 것 같은데 또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해줄 것 같은 아주 냉소적인 표현을 해놓고는 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냉소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들어가십시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 앞을 또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 너희라는 말은 누가 포함된 얘기입니까? 왕의 신하도 복수인이 당연히 포함된 대상이에요. 그러면 왕의 신하가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라는 말이 됩니까? 없는 상태라는 말이 됩니까? 없는 상태라는 말이 돼요.
다시 거듭 밝히지만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온전한 구세주로 만나기까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깨닫고 100% 이해한 다음에 이쪽으로 온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절실함 때문에, 어떤 공고한 문제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접촉점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먼 길을 달려온 이유가 그냥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새카만 가슴을 가지고 그냥 절실한 마음에 온 거예요. 이틀을 걸려서 언덕을 지나 산을 넘고 예수님이 가나에 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쫓아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 아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저라도 하겠는데요? 예, 이게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조금 마저 보십시다.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듣자니까 어디서 많이 어떤 인물과 배치되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인물과 배치되죠?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하인이, 뭐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내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려와 달라고 거듭 요구하는 왕의 신하의 절박함을 마치 외면하기라도 하듯이 가라, 네 아들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뭐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이게 바로 원격 치료입니다. 이때부터 원격 치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신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가더니 이게 이제 아리송한 거예요. 지금까지 흐름과 문맥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만 있어요? 절실함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갔다? 믿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독자의 시각에서는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아, 드디어 믿음이 생겼구나.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 버티고 움직이지도 않으시면서 걱정하지 마, 네 아들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집으로 돌아가. 근데 어느 아버지가 그 상황 속에서 아이 그거 아니에요, 같이 가셔야 돼요 이러고 버틸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냥 믿고 갔다는 말은 여기서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긴가민가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너무 꼭 과대 추측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자,
5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이 자기 누구죠? 왕의 신하예요. 아버지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 믿으니라. 이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고 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요한 힌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다가 누굴 만나죠? 종들을 만나요. 51절을 보십시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소리를 치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어떻게 했어요? 물어서 언제 낳냐? 근데 어제 7시입니다. 7시 오후 1시예요. 어제 7시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한번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물었죠? 난 시간을 왜 물었을까요?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면 묻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질문을 해요. 몇 시에 났냐?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지금 머릿속에는 갑자기 복잡해진 거예요. 뭐가 복잡했을까요? 예, 간단해요. 이게 어쩌다가 난 건지,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시간에 난 건지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갔다라는 말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떠난 거예요. 틀렸구나. 글쎄, 정말 우리 아들이 고쳐져 있을까? 그리고 많은 걱정에, 많은 어떤 일말의 기대에, 그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런 기대조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내려가는 길인데 저쪽에서 집안에 종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 급한데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분 만나러 가신다더니 웬일이냐? 어르신, 아들이 살아났어요. 어, 그래? 몇 시에? 이렇게 된 거죠. 몇 시에? 어제 7시요. 보니까 그 선생님 만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과제가 남아요. 이 아들의 치유는 이 아버지의 믿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아들은 뭘로 고쳐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과제가 필요해요. 과제라는 것은 삶의 적용점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돌아 나오는 종들에게 뭘 했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왜 했다고요?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안 하고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도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확인이라도 해야죠. 확인이라도. 이 확인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에 뭐가 생겼죠? 눈금이 하나 생긴 거예요. 흔적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이끕니다. 제가 어느 이 교육자님들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대화를 좀 했어요. 어제 자네 생각에는 이 왕의 신하가 왜 질문을 했을 것 같냐, 종들에게. 그리고 그 질문한 의도가 뭘까? 그리고 그 질문한 것을 요한은 왜 성경에다가 기록했을까? 그랬더니 자기 군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군에 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했대요. 모태신앙인데. 아니, 이 모태신앙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군대를 딱 갔는데 시간이 많이 남더래요. 무슨 군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적었답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대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면, 적어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인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야, 이야,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하시는구나. 그 확인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눈금을 갖게 됐는가 하면, 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에 눈금을 갖게 된 거예요. 신앙의 흔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점프하는데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질문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뭘 묻고 말고 해, 그냥 믿지? 아니요. 도마도 선생님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만져봐라 그랬어요. 도마가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내게서 생성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 이 신앙은 아들을 되돌려 받으면서 신앙의 눈금을 갖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한 뭘 가지게 됐나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질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염려와 걱정과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눈금을 만들어 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4월 한 달 동안에는 또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믿음의 눈금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복,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